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밤새도록 애를 쓰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신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으라 일러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배는 고기로 가득 찹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에 도취되기보다 겸손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예수께 몰려와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 있었던 일이다. 예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이 거기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두 척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 뭇에서 조금 저 나가게 하신 다음 자리를 잡고 배에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말씀을 그치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시오 하고 이르셨다.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서 그대로 하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배 두 척을 가득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함께 있던 모두들도 잡은 물고기가 하도 엄청난 양이라서 질려 있었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끌어다 못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찬미바드소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세상의 생태계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도록 친히 이끌어 주소서. 자비 지극하신 하느님 아버지, 선천적으로나 불의한 사고로 장애가 된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두 배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친히 위로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며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를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에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부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